춘천에서 도심까지 1시간 10분이면 출퇴근을 가능하게 하는 경춘선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지역의 관광 문화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춘선 북선전철 개통을 맞아 남양주시를 지나는 역사 대합실과 광장에서 각각 전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남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테이프 커팅을 비롯한 기념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식전과 식후 전철 개통을 축하하는 풍물놀이가 펼쳐지고 참석한 시민들을 위한 음료와 다과 등 먹을거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각 역사를 둘러보고 운행 중인 전철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경춘선 복선 건설 사업은 총 연장 81.4km로 서울 망우역에서 남양주시와 가평군을 경유하여 춘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중 경기도 구간은 62%인 50.4km로 11개 역사를 경유하며 남양주시에는 2012년에 개통 예정인 별내와 묵현역을 포함해 모두 7개 역사를 지나게 됩니다. 이로써 남양주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길이 보다 편리해지고 관광지와 상권이 개발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늘 전철이 개통된다고 해서 우리 손녀딸이 기차 타는 거 좋아해서 여행으로 춘천까지 갔다 오려고 나왔어요. 남양주시는 전철 개통을 앞두고 시내버스 노선이 경춘선 복선 전철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연계 교통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향후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쾌TV 조근입니다.